검 좀 뽑아줘. 지금. 부탁이야. 갑자기 나와서 무슨. 좀 전에 노크했는데 답도 안 해놓고. 답하러 나왔잖아. 이제 그만하고 싶어. 뭘요?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생각. 아까 결국 했다는 선택 그거요? 그게 뭔데요? 정확히 어떤 선택을 하셨다는 건데요? 대답만, 질문 말고. 죄송한데요. 그러기엔 제 조사가 아직 안 끝나서요. 무슨 조사? 아저씨 이름 찾아봤어요. 인터넷으로. 생애 업적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던데. 애초에 누가 다 지워버린 것처럼. 아저씨가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요. 네가 나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넌 나를 아주 많이 원망하게 될 거라고. 무언가는 검이었고 저는 그걸 발견했고 아저씨 원망 안 하는데 원망할 거라고 한 거 보면 그건 뭔가 더 남아있다는 거고 그래서요. 그 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믿었던 사람이 그랬다 그랬죠. 아저씨 혹시 나쁜 일에서 역사 속에서 기록이 삭제된 거예요? 나쁜 일에서 벌받는 거면 검 뽑아주기 좀 그렇잖아요. 아저씨 혹시 뭐 영모 그런 거 했어요? 맞아, 네 말이. 살아남기 바쁜 생이었다.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시간들이었다. 안간힘을 썼으나 죽음조차 명예롭지 못했다. 왕을 향해 나아간다고 해서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었다. 하지만 난 나아갔고 내 한 걸음 한 걸음에 죄 없는 목숨들이 생을 잃었다. 내 죄는 용서받지 못했고 지금 나는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. 이 검이 그 벌이다. 근데 그게 벌이라도 900년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 아닐까? 아니에요. 버릴 리 없어요. 신이 벌로 그런 능력을 줬을 리가 없어요. 아저씨가 진짜 나쁜 사람이었다면 도깨비만 존재하게 했을 거예요. 도깨비 신부 만나게 해서 그 건물 뽑게 했을 리가 없어요. 어떤 존재였는진 모르겠지만
아저씨는 사랑받고 있어요. 진짜로. 제가 말한 나쁜 일은 왕의 여자를 사랑해서 막 하우카라 뭐 그런 버전이었어요. 영모에겐 죄송해요. 그럼 이제 나 예뻐지게 해주면 안 될까? 네. 그건 안 되겠어요. 그래, 잘 생각. 어? 아, 나쁘다. 아저씨 900년을 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? 그럼 900년을 매일 절실했겠네요. 아저씨 너무 불쌍하다. 아니, 뭐, 언행일치를 좀 해주면 안 될까? 슬퍼서 일단 울긴 하는데요. 자꾸 맨입으로 그러시면 어떡해요. 아저씨 예뻐지시기엔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? 뭐라고? 들었잖아요. 저도 불쌍해 봐서 아는데요. 자고로 불쌍할 땐 동정보다는 뭔가 확실한 게 더 좋거든요. 저 알바 가야 될 시간이네요. 야! 저 알바 다녀올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. 제가 뭘 원할지. 나보다 더 불쌍해. 내가 다 혼내줄 거야. 아니, 네가 원하는 게 뭔데? 그 돈, 집, 보석 뭐 그런 거? 과연 그걸까요? 그럼 혹시 그 네가 필요하면 내가 그것까지 해준다고 했던 그거? 뭐 사랑이요? 보석 가득한 집을 돈으로 사서 사랑을 담아주실 생각은 못하시는 거예요? 너 가. 빨리 가. 알바 가. 난 벌써 말했었는데 전직 무신이시라 그런지 암기 조금 별로신가 보다. 야, 직업에 기천이 어딨어? 너 그거 직업 비하야! 위로도 해주고 따라 울어도 주는데 검은 안 뽑아준다. 어찌 그 슬픈 와중에 그런 결론까지 갔을까? 대표님 여기요. 그 와중에 대표님을 만났군. 죽는 건 죽는 거고. 대표님? 여기요. 여기요?